앞서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대구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경찰은 생활고를 겪던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 가족의 비극을 들여다보면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늘 가난한, 그러면서도 사회복지나 구조망에는 기댈 수 없게 돼 있는 우리 복지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현관 우편함에 각종 우편물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밀린 가스요금 고지서와 납기일이 한참 지난 과태료 고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독촉장도 여러 개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달에 30만 원 하는 월세집에서 42살 동갑내기 부부와 10대 자녀가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 중 생계를 감당해왔던 아내는 두 달 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빚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압박에도 시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관리망에 잡힌 이들 가족의 월소득은 200만 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에는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1,300만 원 상당의 차량 적대와 월세집 보증금 2천만 원 때문에 주거, 교육급여는 물론 차상위 계층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층층이 마련됐다는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빗겨간 겁니다. 이 모든 죽음의 공통점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도저히 생존을 해결할 수 없거나 복지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빈곤이 점점 심화돼 갔다는 것이며, 지난해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전체 자살자의 4분의 1인 3,300여 명. 가난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더는 없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